오늘은 좀 특별한 법률을 전해주실 건가 봐요. 네, 그런데 바로 알면은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지가 네. 그냥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저기 사투리를 쓰시려면 GD로 해야지요. 아, 예, 맞아요. 하다 말고 그러세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예. 드라마, 바로 네. 동백꽃 필 무렵에 황용식을 좀 오늘. 아, 이제 강한일 씨 따라 하신 거예요? 예, 살짝 비슷하지 않나요? 이한 어디가? 어디? 헤어스타일이. 아쉽게도 지난주에 이제 종영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 네, 진짜 빠져들었어, 빠져들었어. 저는 궁금한 게 변호사님은 네. 그런 드라마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을 하세요? 법적인 생각을 하죠.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뭐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 뭐 이혼, 상속, 혼외자 문제까지 법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동백이, 네. 동백이가 또 약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백을 좀 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다시 법대로 보자. 꽃집이란? 목적음용이요. 뭔 꽃집이야? 꽃집이 아니고. 술집. 동백아! 야, 동백아. 옹산 다이애나는 동백이지. 동백이 걔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진짜야? 진짜 확실해? 진짜야? 걔네 진짜 사귀기라도 한대? 셋째 아직 장가 안 갔다면서요. 유부녀만 아니시면은 올인을 하자. 엄마. 동백에 대해서 봤니? 진짜 어쩌려고 이래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고요! 야 재밌어요. 야, 정말 재밌죠. 지금 봐도 재밌어요. 봤다고 또 봐도 재밌어요, 야,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로 풀어보는 법률 상식. 오늘은 이제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재밌고 유익한 상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 잘 보시고 네. 방송 중에 이제 시청자 퀴즈가 나가시거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까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드라마 속에 이제 동백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창문도 없는 건어물 창고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게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건물주 노규태 씨.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동백이에 대해서 약간은 호감도 있었던 반면에 또 진상짓을 하는데. 진짜 친해? 그냥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예요. 저기 있잖아 그 뭐 땅콩 같은 거 좀 없냐? 아 땅콩 드려요? 8,000원인데 드릴게요. 이거 85,000원인데 93,000원 나왔다니까? 땅콩 8,000원은 나 못 줘. 못 줘, 나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만약에 땅콩값을 먹고 우리 건물주 노규태 씨가 땅콩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동백이가 이제 그게 계속 참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억울해가지고 한참 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땅콩값을 달라 안주값을 달라고 청구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2년이 지났는데. 네. 아, 좀 길다. 2년이면 좀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네. 땅콩값을 받으려 했으면 바로 네. 받았어야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고, 네. 물론 이제 땅콩이 굉장히 갑질의 이제 근본 네. 원인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땅콩값에 대한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바로 받았어야지. 동기가 네. 왜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 그러니까. 2년이라는 거는 좀 너무 길어요. 아니면 8,000원 빼고 월세 주면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술값. 이 음식료 같은 경우에 1년이 지나면 못 받아요. 와. 소멸되거든요. 그러면은 2년 지났으면 아예 못, 받는, 아예 못 받는 거네. 좀 맞췄네요. 맞춘 거죠. 맞췄네요. 근데 이제 동백이 같은 경우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시효를 중단을 시키면 돼요. 소멸 시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금전 채권은 10년이잖아요. 네. 상사 채권은 5년이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원래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기 네. 어렵잖아요. 그럼 미리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신의 권리 행사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건물주의 횡포. 네. 그러니까 뭐 너가 나한테 잘 안 해 해갖고 네. 자기가 일방적으로 네. 그 가게만 뭐 임대료를 한 10배 팍 올려서 이건 법률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이제 안 되죠. 이제 네. 저기에도 나오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주택이 임차 같이 이제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드라마상에 자세히 보면 나중에 그 부인이 있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 네. 부인이 동백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나가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죠? 네?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그냥 관상적으로 밉상은 아니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좀 죄송해요. 동백 씨 관상 얘기 듣자고 온 거 아니고 가게 빼줘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2018년에 10월 16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네. 그전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세입자가 이제 가게를 사용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는 10년까지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계약 갱신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세입자가 얘기해야 돼요. 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백이가 많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들, 필구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었던 필구의 친부가 나타납니다. 네. 아, 강종렬이 나타나는데 이때 네.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장면도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아저씨. 응? 그 남의 엄마를 동백이라 불러요? 아, 멋있다. 아, 그냥 가게 이름이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반말하면요. 강냉이 추가는 없어요. 그 피우는 조금 저기한데 뭐가 저기예요? 근데 보면은 유독 필구를 아끼시네. 저 필구 애비입니다. 제가 필구 친부라고요. 그래서 애비가 내 자식 유학 좀 보내고 싶어서 이 쇼를 하는 거니까 스승으로서 또 인간적으로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좀 받자. 내가 너랑 살면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돈으로 다 따지면 나 이 돈 받아도 돼,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또 여기서 관련된 문제가 나갑니다. 자, 동백의 전 남자친구이자 필구의 친구인 강종렬이 네. 8년 만에 이제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네. 종료는 동백의 그간의 양육비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저 3천만 원을 줬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 동백이가 이걸 양육비 쪽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을 수 있죠. 근데 당연히 몰랐잖아. 몰랐죠. 네, 동백이 알리지도 않았고 네, 모르게 나와서 키운 거 어떻게 알아내. 아, 근데 안 이상 줘야지. 당연히 알았으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지금 시점부터 이제 줘야죠. 당연히. 근데 알았는데 네. 동백이가 요구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주는 거지. 아, 그래도 안 순간부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래요? 지난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가 있는데. 혜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혼할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그치. 그동안 못 어려워. 받은 과거 양육비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혼을 할 때고 네. 이 경우에는 미혼모잖아요. 네. 미혼모, 그러니까 미혼모 같은 경우나 사실혼 같은 경우 동거 중에도 저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아빠가 법적으로 아직 안 올라와 있어. 서류상 안 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양육비랑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빠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인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내 신자가 맞다고 이제 인지를 하게 돼요. 임의적으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모른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 의무 확인하고 아. 그다음에는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도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판례 경향도 이 과거 양육비를 다 이제 인정해주는 추세예요. 네. 자, 그럼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아빠의 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아하.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한 50만 원. 네. 수입이 많을 경우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100만 원이라고 쳐도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얘가 8년이니까 거의 뭐 한 8, 9천 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3천 원 오히려 더 줘야 되네. 더 줘야 되네. 5천 더. 3천 받고 5천. 네. 아니, 지금 수입도 많을 텐데. 10, 12억으로 나오거든요. 많이 안 되네요. 자, 이거 짝꿍이라고 하더니. 한 5천 쳐도. 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네. 이제 간혹 재력가가 아빠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합의를 하자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대신 연락하지 마라. 그렇죠. 연락하지 아하. 말고 서류에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위로금 같은 거를 더 이제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 서로, 수입에 따라서 뭐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은 하나 받아낼 수 있겠죠. 아,
간단한 문제 낼게요. 아까 네. 그 사건 예를 들어서 재력가 아버지인데 네. 서류에 올리지 말아라. 네. 아, 나중에 인지 같은 거 친자 확인 같은 거 소청하지 말아라. 네.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네. 친모가. 자,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재력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그거 약속을 번복하고 네. 아버지 친자 확인을 하고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엔 안 되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재벌 2세다.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받아내기 힘들어. 받으면 이제 수백억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받은 건 1억이야, 지금. 합의금. 띠리리리. 그러면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네. 소송은 제기할 수 있죠. 왜냐면 유전자로서 아들이니까 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서 이게 같은 M분의 1로서 이제 그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기했잖아. 이미 약속했잖아. 안 아, 포기했으면 안 돼. 포기를 약속했으면 안 돼. 그럴까? 네. 포기 약속했으면 안 돼요? 약속이잖아. 아, 이게 약속이죠. 그리고 1억을 받았잖아. 약속이잖아. 사적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 그럼 왜 1억을 줬겠어? 자, 그것은 어머니와 네. 어머니와 아빠가 한 약속이지 네. 자식은 몰라. 아~ 어려서 나는 몰랐어. 아니면 자식은 뭐? 엄마가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엄마는 몰랐다. 엄마끼리 한 거니까. 네. 이제 얘가 이제 성인이 됐어. 생각해보니까 난 아버지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걸 네. 찾아 먹어야지. 아들 같은 경우 피고 같은 경우 이승현 아나운서 같은 엄마를 만나야 될 것 같아. 똑똑하시네. 오늘 감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정말 피가 무섭구나. 네. 혈연관계는 네.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고 인지청구권 같은 것도 미리 포기할 수 없어요. 네. 이번에는 위기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영상을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애기 머리카락 몇 개 뽑아서 유전자 검사하고 그걸로 소송 걸면은 빼박이요. 진짜 꼭 이래야겠니? 넌 유책 배우자고 이혼 자체가 안 돼. 이혼 이혼 노래 부른 건 너야. 이 결국에 이 남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제 강중렬의 부인 제시카. 네. 하지만 이제 혼인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요, 제시카가. 처음에 이혼을 원했다가 이제 혼인관계 난 이혼 못한다. 근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원하고. 자, 과연 여기서 남편인 강중렬이 제시카한테 네. 이혼 청구를 하면 네. 소송을 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규칙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유책 배우자의 네. 이혼 청구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유책성이 있으면 이혼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강중렬이가 네. 이 이혼 청구라는 거 혼인 이후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혼인 전의 문제예요. 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혼인 이후에 어떤 잘못이 있나요? 맞죠. 몰랐고 혼인... 아는 자식을 몰라라는 거 오히려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책임지는 건데. 그렇지만 혼인을 하고 나서 지금 네. 이 부인한테 네. 굉장한 아픔, 대모습 딱 하고 박았잖아요. 근데 몰랐잖아요. 부인은. 근데 어쨌든 혼인 이 생활에 있어서의 그 현 부인에 있어서는 그 어쨌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있어요? 지금 이 결혼 생활을 누가 깨뜨린 거예요? 강중렬이거든요. 아니, 제시카도 만만치 않아요. 자, 하여튼 이 경우에도 모르겠다. 남편이 유책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 뭐냐면 아내도 보복이나 오기 감정이 있는 경우. 아~ 일부러 이혼 안 해주겠다. 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 이혼이 돼요.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아내도 잘못이 있는 경우. 네. 제시카가 너무 사치 낭비가 심하고 네. 남편을 괴롭게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혼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있어봐. 제시카 분명 뭐 하나 나온다. 네, 뭐 제시카 하면 나온다. 곡선이 많아, 이 여자가. 네. 자,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부가 또 있죠. 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 홍자영 변호사와 건물주 노규태가 그 주인공인데 네. 너 결혼이라는 게 뭔 줄 아니? 결혼이 뭐냐면 난 노규태를 금가락진 되는 줄 알고 골랐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노가락지도 안 되는 거야. 자유가 됐거든요. 이혼했어요. 얘, 너 웃니? 이혼해서 신났어?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노규태 씨! 최향미 살해 용의자로 같이 좀 가시죠.
준비 거는 있지만 말 안 하시면 본인 손해시고요. 저희 하예 선생님. 근데 저 잠깐. 지금 임의동행 아니에요? 긴급 체포예요? 이 누나가 이렇게 멋졌었나? 하여튼 네. 재미있게 봤는데 이 명품 조연들의 연기가 네. 또 오늘 재미있게 했잖아요. 정말. 자 여기 다시 문제가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만약에 노규태가 바람이 났다 생각한 홍자영은 노규태에게 이혼을 이제 청구하는데요. 네. 데이트 몇 번 한 게 전부인 노규태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홍자영은 본인이 이제 변호사임을 내세워서 이혼을 이제 강행하는데 과연 부인이 이혼 소송할 경우에 네. 이 남편은 이혼을 저지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 왜냐. 그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 나 바람 안 폈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네. 너는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너는 똥 싸다 만 건 똥 안 싼 거냐? 아무 얘기합니다. 똥 싸다 말았으면 안 싼 거야? 정말 멋진 명언을 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 이미 간 거니까. 그거 이혼이 되지 않을까요? 여자가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일단.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음만 먹어도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둘은 무슨 스킨십 같은 건 없었어요. 글쎄, 제 말이 좀 억울한데. 네. 오해를 살 만한 행동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남자는 안 뭐, 전혀 없다. 여자는 또 의심이 간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사연이면 이혼은 될 것 같아요. 이혼은 되는데 다만 위자료라든지 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네. 이혼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인이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은 된다. 네. 전문 변호사니까. 엄마도 친구를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드라마에서 빠지 안 되는 인물이 있죠. 향미. 진짜. 향미는 사고 묵직처럼 보이지만 사연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예요. 맞아요. 이번엔 향미에 대한 문제가 나갑니다. 항상 쪼들리는 형편이던 향미. 알고 보면 돈만 생기면 코펜하겐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거예요. 나도 지금 상황이 급해서 한국 떠야 될 판이고 또 나도 네 옆에 좀 있고 싶다고. 근데 왜 자꾸 밀어? 나 누나 뭐하고 사는지 대충 안다고. 수정이가 나 누나 있는 거 몰라? 처갓집도 그렇고. 니들 집값, 생활비. 이젠 걔 병원비까지 내가 다 대는데. 나도 너 같은 싸가진 필요 없어. 서로 영 끊고 살자. 함께 살 계획으로 보냈던 그간의 돈들 너무 억울하니까 과연 이미 동생에게 준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을까요? 형이가? 저는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코펜하겐에서 그 병원비로 준 거잖아요, 아내. 네. 근데 병원비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 그거는 명백히 밝히면은 진단서나 뭐 돈 영수증이 없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족끼리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거고 뭐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정답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한번 준 거를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떡해. 이미 증여한 거는 받을 수가 없고요. 거의 억대로 줬더구만. 그리고 네. 향미만 억울한 게 아니라 네. 자 동백이 돈은 향미가 훔쳐간 거고 맞다. 또 이 돈은 종렬이가 원래 준 거래요. 그러니까 네. 종렬이도 피해자, 네. 동백이도 피해자거든요. 그럼 동백이와 종렬이는 이 동생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나는 달라고 못하지만 이거 훔쳐간 돈이다 너희 누나가 달라고 할 수 있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다 훔친 돈이다 없다 아니 왜냐면은 건너갔는데 어떻게 그걸 입증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까지 몰라도 저기 있는 분한테 청구할 권리는 없죠 그 마치 이 변호사님이 보민 씨에게 빌려줬다가 보민 씨가 저한테 빌려주고 제가 홍 박사님인데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홍 박사님에게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선의취득 규정이라고 있어가지고 네. 이 물건 같은 걸 내가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도 이걸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아~ 다만 이게 돈 한 푼이면 알고도 취득한 경우에는 안 돼요.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네. 하지만 금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금전이 유통이
많다 보니까 네. 금전 같은 게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이 제시카가 네. 향미에게 3천만 원을 보냈거든요. 네, 네. 그 3천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향미 통장에 남아있으면 네. 향미가 불법 행위를 한 거 맞잖아요. 네. 협박도 하고 그치. 뭐 도난도 협박했지. 하고 이 불법 행위 했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괘씸하잖아요. 네, 괘씸하죠. 괘씸하죠. 국세청에다 신고를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세금 안 냈다 뭐 그런 거부터 절반은 돌려 토해내야 돼요. 네, 증여세 받고 그런 방법 그러겠냐. 동생인데. 아, 괘씸하니까. 네, 너무 괘씸하긴 해요, 동생. 그럼요. 나빠요. 자, 하여튼 향미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했어요. 뭐 협박, 공갈, 도난 이런 것들 다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후를 맞긴 했는데 그렇게 처벌은 될 수가 있고요. 또 동백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죠. 동백이 엄마. 아, 엄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엄마는 어린 동백을 너무 이제 경제 사정이나 본인의 개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어요. 동백이가 많이 힘들었겠죠. 내가 애를 낳고 보니까 나 진짜 엄마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 아가. 너는 예뻐졌다. 동백은 그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엄마. 알고 보니까 엄마가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동백에게 마지막으로 뭘 남겨야겠다고 해서 네. 남겼는데 그게 바로 보험금을 남기신 거예요. 동백이가 잘 때 몰래 여기 인도 찍어 진장을 네. 찍습니다. 네. 자, 과연 동백이가 모르게 도장을 찍은 이 서류, 네. 효력이 있을까요? 자, 그게 돈을 갚아야 하는 서류면 효력이 없지만 돈을 네. 받아야 하는 서류면은 효력이 있어요. 네. 왜냐면 뭐 내가 아니라고 말 안 하면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 둘 다 안 되죠. 그거는 자기 사업 반에서 한 건데. 그거라도 받아야지. 아니, 받을 수 있네요. 왜냐면 보험사가 네. 이거 몰래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라고 확인은 안 하잖아요. 확인하나요? 확인 안 하니까 안 받을 수 있다. 이 엄마는 왜 이런 행동을 했냐? 네. 사실 엄마는 이제 그 재혼을 하셨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원래 남편과의 자녀를 이제 호적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재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나타나서 재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한테는 재산을 주기 싫고 그치. 자기가 너무나 이제 미안한 동백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생명보험을 든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자를 동백에게 그렇죠. 이제 한 겁니다. 네. 동백에게 이제 수익이 가게 하려고. 근데 동백이가 이제 모르게 하려고 이제 도장을 몰래 찍은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그게 유효하다고 보면은 그 보험금은 다 수익자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설령 다른 재산이 있거나 채무가 있어도 보험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채무가 있어도 보험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다만 몰래 찍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생명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할 경우에는 네.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서면을 받지 않을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혼동되긴 하는데 네. 사실 동백이가 죽었을 경우에 받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이 그렇죠. 죽었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만 동백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이 동백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가 좋으시겠네요. 예. 어쨌든 동의를 좀 확실하게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